드디어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정말 쉬워요. 정말 너무 쉬워요. 직선의 방정식.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지 하나가 있습니다. 공지. 다음 시간부터는 너희들 복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개념 노트를 쓰긴 쓰는데 제대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복습이 안 돼서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처음에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는 내용이 개념 노트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제목 하나 써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목 하나 써줄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 개념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못 썼어. 그러면은 20번씩만 쓸게요. 그 개념을.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 복습하라는 20번씩 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습하라는 개념에서 지금 이런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일단은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하냐면 개념이 너희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알았죠? 수업 시간에 개념 적용하는 훈련만 너희들 시킬 거야. 개념은 너희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해 와야 됩니다. 알았죠? 매 수업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개념 노트 여기는 요거 쓰는 거. 오케이? 요거 쓰는 게 이제 시험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빽빽이를 쓰는 거예요. 20번 쓸 거예요. 20번 정도 쓰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가겠죠. 오케이? 동의합니까? 그리고 20번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써. 알았지?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라는 그 명목하에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작하죠.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형태적인 부분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형은 아니고 기본형이라고 순서를 바꾸죠. 기본형이 있고요. 표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거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기본형도 이게 좀 애매해 사실은. 그래서 기본형을 이렇게 내가 써볼게. 이건 AX+B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고 불리냐는 Y는 A에 X-P에다가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AX+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야. 됐나요? 일단 봐봐. 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표준형을 잘 전개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지? 잘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주는 게 일반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적당히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표준형을 막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형이랑 표준형의 차이를 본다면 여기 P가 0이고 Q가 B인 거야. 그지? P가 0이고 Q가 B인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 요 세 개는 너희 스스로 요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태를 필요한 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형해 나가는 거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직선이 하나 결정되려면 다시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만 딱 알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 기울기. 또 다른. 그렇지. 한. 그렇죠. 결론 요거 두 개예요.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랑 한 점에만 좀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의 개수가 뭐겠어? 기울기일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 표준형에 대해서만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표준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x의 개수 얼마예요? a입니다. 그 기울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p,q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a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구나.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너희들 장착이 돼 있다고 선생님이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시 기울기랑 한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두 점을 있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봐봐. 내가 궁금한 게 뭐였다? 직선의 방정식이었다.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했어. 그럼 나는 뭐만 생각해? 기울기랑 뭘 생각해요? 한 점을 생각합니다. 그냥 기울기랑 한 점만 생각하는 거야. 그 기울기 뭐라고 줬어? 문제에서 2라고 줬어요. 그지? 한 점, 몇 콤마 몇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얘랑 얘 성분의 중점이라고 했어. 그 점을 지난대. 그지? 요 점을 지난다. 그럼 여기는 얘랑 얘 중점을 구해봐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니까 1, 2로 나누면 1이고요.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이렇게 한 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요 결과를 통해서 y는 뭐라고 써준 거야? 앞에다 2 하나 달아주고요. 요 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돼. y는 뭐가 됩니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뭐랑 뭐만 생각해라? 기울기랑 한 점. 됐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고요. 다시 뭘 구하려고 노력하고? 기울기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생각을 하지 마. 아, 예. 알았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랑 뭘 먼저 구해야 돼? 기울기랑 한 점을 먼저 구해야 돼.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있어야 돼. 젓가락도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랑 한 점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넘어가서 다시 좀 어려운 문제로 가볼까? 뭐 이런 문제로 가보자. 이런 문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럼 봐. 그러면 도대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주게 되나요? 오케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주게 되나요?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문제처럼 그냥 직접 줍니다. 직접 대놓고 기울기를 줘버려요. 그럼 너무 땡큐한 상황이지. 그 기울기를 내가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두 번째는 기울기를 어떻게 우리한테 주냐면 두 점을 줘버립니다. 두 점. 오케이? 봐봐. A, B라는 점과 C, D라는 점을 줘버려요. 이 두 점을 줘버려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두 개의 점을 지난 직선입니다. 이렇게 줘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C-A분의 D-B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이제 졸리면 일어나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 따라와야 돼. 다시 기울기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또 어떻게 줄까요?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과 평행 조건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 조건으로 주기도 합니다. 오케이? 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평행 조건이었으면 아 기울기가 m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수직 조건이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의 문제처럼 x축과 이루는 각을 줍니다. 각을 세타라고 줬어요. 그러면 그때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그때 나와요. 깜짝 놀랐어. 탄젠트 값이 튀어나와. 생각하면서 튀어나와. 깜짝 놀랐어. 나와요. 상상이 몰라요. 몰라도 돼. 잘 봐봐. 몰라도 돼. 이거 몰라. 탄젠트 세타라는 거 의미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봐봐. 그 x축과 이거는 각이라면 이렇게 주는 거거든. 이렇게 주는 거. 그치? 그 각을 내가 만약에 45도라고 이렇게 준 거야. 만약에.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해? 기울기가 궁금해. 그치? 기울기가 궁금해. 45도라고 줬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수세발 뚝 내려버려. 오케이? 수세발 뚝 내려버려. 그럼 뭐가 생겨? 직각삼각형 생길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45도였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 도겠어? 45도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보면서 생각해봐. 이 삼각형은 어때? 1대1대 루트 2잖아. 맞아? 그럼 1분의 1. 아, 얘가 기울기. 그게 탄젠트. 얘분의 얘가 탄젠트. 맞아? 다시 봐봐. 60도라고 줬어, 이번에는. 60도라고 이렇게 줬어요. 여긴 얘가 뭐였어? 60도였어. 그럼 여기서 한 점 대충 찍어서 수세발 뚝 내려. 그럼 몇 도? 30도 되겠죠? 그럼 몇 대 몇이니?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1분의 루트 3. 아, 얘가 기울기. 그럼 45도는 60도 아니면 30도? 그렇지.
정확합니다. 30도. 이렇게 한 점 내려. 오케이? 그럼 1대 2대 루트 3. 알잖아, 그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뭐가 됩니다? 3분의 루트 3. 이게 기울기.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기울기 자체. 다시 개를 가지고 그냥 탄젠트 세트라고 말을 합니다. 탄젠트 45도가 1이고요.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고요.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냥 그림 그려. 그래서 기울기만 빠르게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였으니까? 기울기였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저기는 제일 뭘로 줬네? 일반형으로 줬네, 일반형. 그지? 일반형으로 줬네, 그지? 일반형으로 줬으면 뭘로 바꿔? 표준형이나 뭐 기본형으로 저렇게 바꿔요. 오케이? 일단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 루트 3, 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 될 수 있어요. 얘네들 빼고 다 넘기자. 넘기자. 어이구. 그래요. 넘기자. 그러면 a, y는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a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야. 아, 여기는 얘가 뭐구나. 얘가 뭐구나. 기울기. 다시 봐봐. 얘들아. 일반, 너희 기본형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겠어? 한 점. 지나는 점이 뭐구나. 0, 요거 바라보면서 아 이거 P,Q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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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Q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가격이 60도예요. 그럼 그려. X축 60도 그려. 아무 점 찍어서 내려. 1대 2대 루트 3. 얘 기울기 얼마였네? 루트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루트 3이었다. 맞아요. 그럼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지금 뭘 지나고 있어? 2,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잘 봐봐.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요식이 Y는 루트 3, X 플러스 B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그리고 얘가 2, 뭘 지나고 있어?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어. 맞아요? 그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다? 2 루트 3 더하기 B가 됩니다. 아, 2는 뭐였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이 해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내가 원하는 답이겠죠. 그렇게 X축의 음의 부분과 이루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좋아요. 정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X축과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이 60도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서 올려봤네. 그럼 얘분의 얘잖아. 그치? 1, 2, 루트 3이죠?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그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X축의 양이 이쪽이고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X축, Y축을 이렇게 쓰세요. 봐봐. 여기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원점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0인 거야. 각도가 0인 거야.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오케이?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아 이쪽으로 60도만큼 가고 있었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음의 방향이면은 음의 방향이면 이쪽으로 60도만큼 가고 있었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근데 저게 이렇게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X축과 양의 방향 부분과 이루는 가격이 60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60도만큼 이렇게 가고 있었군. 그거는 이 X축 위로 생기는 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네. 이건 음의 방향과 이런 가격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에서 정의를 한 거야. 정의를 한 거야. 방향이 두 개잖아. 60도로 30도로 하자. 30도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 개가 있잖아.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한 거고 이걸 음의 방향이라고 정의한 거야. 음의 방향은 저거예요? 이것도 음의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더 좋아. 양의 방향이 이쪽 방향. 음의 방향이 이렇게 했을 때도 아래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 요걸 말하는 거지. 네. 요걸 말하는 거. 요거 요건 무시해. 요건 기준이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라고 했어. x축의 양의 부분이면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 오케이? 이쪽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60도. 오케이? 이쪽으로 60도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60도는 밑으로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반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반직선. 그렇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양의 부분이
아, 그걸 말한 거였어? 이렇게 됐을 때 맞아? 어, 왜 또 양해 봐. 그러니까 양음, 각도에서 양음은 이거니, 이거니만 말한 거야. 오케이? 이거니, 이거.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상관없어. 양의 방향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음의 방향이 이쪽으로 내려가.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음수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 음의 방향이면 기울기가 음수구나. 마이너스나 띡 달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X축, Y축 여기 있었어. 그럼 이거 왠지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음의 방향 같다는 느낌. 그 느낌 말하는 거지. 어, 그 느낌 아니야. 알았죠? 각도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방향으로 정의한다고.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됐습니다? 어쨌든 해가 됐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근데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면 어떨까?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면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120도만큼 간 거잖아. 그래서 120도만큼 이렇게 간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려요. 양의 방향은 60도 가는 거지. 맞아. 음의 방향이 60도 간 거랑 똑같았어. 그렇게 해석해줍니다. 알았지? 그 각도를 정확하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그럼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얼만큼 갔다 이 정도만 나한테 준 것뿐이지. 그럼 음의 방향으로 60도 갔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됐죠? 어쨌든 직선에 기울기를 주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다시 직선에 기울기를 주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대놓고 주는 방법이 있고 두 점 주는 경우 있고 어떤 직선과 평행이나 수직으로 주는 경우 있고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전부 다 몽땅 다 기울기에 대한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저거 문제로 나온 건가요? 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왜요? 아, 알아야지. 그냥 보면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냥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하러 외워요? 시험을 봐요? 어? 원래 있잖아 제도라는 게 생기는 거 자체는 되게 불합리해요. 그래 나도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안 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유가 뭐겠어? 기울기를 못 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랑도 좀 달라요.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암기식 교육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외우게 키우고 싶진 않은데 조금씩 지금 선생님도 뭐지? 그러니까 이해만 제대로 되면 사실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치? 적당히 이해만 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걸 가지고 선생님 8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와서 다 무서워졌어요. 못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겠는데 정말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 이해하고 있지? 그치?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울기를 어떤 식으로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한 글자 한 글자 똑같이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못 이해하고 있나 그걸 선생님이 보려고 쓰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막 똑같이 써. 뭐 이건 아니야. 제대로 이해했나? 못 된다. 그걸 내가 보고 싶어서. 오케이? 됐죠? 그럼 다시 두 번째. 자, 유형 15번에서는 뭘 주고 있나요? 두 점.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줬잖아. 두 점 줬잖아요. 그치? 원래는 한 점이랑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두 점 줬어. 그럼 이 두 점 갖다 뭐 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걸 해도 되고 요거 빼기 요걸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순서는 정해주세요. 얘 빼기 얘를 했으면 얘 빼기 얘로 가는 거야. 얘 빼기 얘를 했으면 얘 빼기 얘로 가는 거고. 그지? 얘 빼기 얘는 4죠?
얘 빼기 얘는 얼마예요? 8입니다. 됐습니다. 아, 기울기 얼마였구나? 2였구나. 그치? 그럼 기울기가 2였어. 그 다음에 내가 만만한 요점이나 요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점이 좀 만만해 보이네. 그래서 y는 2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직선으로 방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어. 어떻게? 아, 지금 봐봐. 알았어. 봐봐. 되게 좋은 질문이야. 다 마찬가지. 잘 봐봐. 3, 3 찍었어. 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찍었어.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생겼어. 그 요 직선 그렸어. 직선을 방금 그렸어. 근데 내가 a, 마이너스 7, 5, b를 했어. 그럼 a,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여기가 뭐 a였겠다. 그 다음에 여기 5쯤 되는, 여기가 5쯤 되는 여기는 얘가 b였겠다. 이렇게 했어. 그럼 a랑 지금 b랑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구하려면. 아니, 식을 구하면 되잖아. 그래, 식을 구한 거잖아. 네. 그럼 식을 어떻게 구해? 기울기란 거하고. 두 점. 두 점을. 아, 여기다가 다 넣어서? 네. 넣어서 연립해서? 그거보다 이게 쉬워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알죠?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 한 점을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예, 이거는 중학교 풀이에요. 사실 이거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3은 3a 더하기 b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5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거 중에 연립해서 a랑 b 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연립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귀찮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3을 지나는 직선 L의 X절편이랑 Y절편이 두 배래.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치? 그러면은 봐봐. X절편이랑 Y절편이 지금 두 배다라고 주어져 있었잖아. 그러면 X절, 일단은 2,3을 지나는 게 그림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2,3 여기는 여기, 이 점을 지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X절편이랑 Y절편이 두 배라는 거 있어요. X절편이 Y절편의 두 배입니다. 라고 했어. 그 Y절편이 뭐 여기다라고 생각하면 X절편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 근데 그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거 안 지나잖아. 그치? 적당하게 한 요점 찍어주고 요점 찍어줘가지고 아 얘랑 얘가 두 배 차이 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음수일 수도 있었지 사실은. 맞아? X절편이 음수였어요. Y절편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2,3이라는 점을 지나려면 얘는 무조건 둘 다 양수여야겠네 라는 생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알겠죠? 해서 이렇게 되는 요 직선을 찾아주세요. 근데 잘 봐봐. 항상 뭘 구해달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만 찾아줘? 기울기랑 한 점만 찾아줘. 오케이? 근데 점은 알겠잖아. 이제 나는 뭐만 남았어? 기울기만 남았지. 그리고 가서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거지. 2대 1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기울기 얼마가 있어? 2 분의 마이너스 1. 기울기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얘도 사실은 뭘 준 거야? 두 점을 준 거야. 오케이? 그걸 통해서 뭘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울기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저기는 제일 지나니까 x-2에다 더하기 3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x는 방식 완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다음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싶었습니다. 라는 조건은 이 정도는 너희가 그냥 그 개념적으로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자면 그냥 이렇게 기울기랑 이렇게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이해됩니다. 어차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 기울기나 요 기울기 뭐 요 기울기.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 선생님 지금 요렇게 했지만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오케이? 그
그 기울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두 번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을 하나 써주면 지금 이 문제는 끝입니다. 됐죠? 다시 세 직선이 다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뭐다? 같다.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얘들아? 어차피 직선 문제잖아, 그렇지? 직선 문제잖아. 그러면 요거랑 뭐 예를 들어서 요거랑 요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직선의 방식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점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직선의 방식 만들어 봐. 어떻게 돼? 얘 빼기 얘 하면 4죠. 얘 빼기 얘 하면 11-k죠. 이렇게 되죠. 이게 기울기예요. 그다음 거기에 x 마이너스 요걸로 붙자 5 더하기 11. 이렇게 해준 결과가 직선의 방정식일 겁니다. 그죠? 그 요 직선의 방정식 위에 여기는 요 점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난 지금 얘랑 얘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를 x에다 집어넣고 y에다 집어넣고 식을 써주잖아. 그럼 k값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얘는 그냥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기 만들고 이렇게 기울기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기울기 만들고 이렇게 기울기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어쨌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기울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써버리겠구나. 그럼 봐봐. A, B 같은 기울기 만들어. 뭐가 돼요? K-1분의 7-K는 BC 같다 이거죠. BC. O-K. 뭐 됩니다? 4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면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될 거야? 2차 방정식 될 거야. 됐습니다. 그럼 7-K에다가 5-K는 뭐가 됩니다? 4K-4가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K제곱. 이렇게 -12K 플러스 35가 얘가 되는 거예요. 다 넘겨주세요. K제곱 -16K 플러스 39는 0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2차 방정식 나왔어요. 근 구해달라는 적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지? 모든 K값에 뭐가 궁금했어요? 합이 궁금했어요. 답은 얼마가 됩니다? 16이 됩니다. 근 계수 관계 이용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분해 안 된다고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었으면 보호가 좀 보여줍니다. 넘어가요. 잘 봐봐. 네,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 평면 좌표 쪽에서 어떤 교형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잘 봐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적으면 돼. 더 이상 필요 없어. 적어 정도면. 그렇죠? 봐봐. 여기 얘랑 얘랑 얘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A점 대충 찍어볼게. 그 다음에 B점 대충 찍어볼게. 그 다음에 C점 대충 찍어볼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하고 싶어요. 그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정상이니? B와 C의 중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져야지 넓이가 2등분 되겠지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럼 이제 봐봐. 내가 궁금한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나의 관심사는 또 어디로 간다고? 기울기랑 한 점으로. 다 똑같아. 직선이 궁금해? 기울기랑 한 점으로.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점 내가 구할 수 있는 점이니? 없는 점이. 있는 점이지. 얘랑 얘 뭘 테니까? 중점일 테니까. 그럼 요거의 중점 먼저 구해보자. 4,5가 되겠지. -2가 되겠네. 그치? 여기는 요 점은 뭐였어? 1,4였지. 그럼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난 뭘 구할 수 있겠어?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얘 빼기 얘를 했더니 3이고요. 얘 빼기 얘를 했더니 -6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2였어요. 그럼 얘는 y는 -2에다가 요 점 넣을까요? x, -4, -2 이렇게 좀 되겠지. 됐습니다. 요거 정리해서 풀어주면 답이 될 겁니다. 그럼 다 똑같아. 직선은 항상 뭐만 생각하라고? 기울기랑 한 점만 생각해주세요. 되나요? 오케이. 다음 봐봐.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이 직사각형이랑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둘 다 한꺼번에 2등분하는 뭘 찾고 싶대? 직선을 찾고 싶대. 그럼 그 직선은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요거 2등분 되고 요거 2등분 되는 이런 직선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 찾고 싶어. 그럼 나는 뭐랑 뭐만 알면 된다고?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돼. 그치? 근데 기울기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 어떻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두 점도 있었어.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이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되는 거고 이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려면 어떤 점을 지나야 될까를 생각해보죠.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죠.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죠. 다시 봐봐. 직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렇게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 여기는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여기는 직사각형을 몽땅 다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지금 그려지는 선들 보이니? 넓이를 몽땅 다 뭐 할 거야? 이등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착각하기 쉬운 거 있어. 봐봐. 삼각형 있죠? 삼각형 있어? 잘 봐봐. 여기는 무게중심 있어요. 오케이? 무게중심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자르면 요 길이랑 요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요렇게 자르면 요 길이랑 요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요렇게 자르면 요 길이랑 요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지나는 직선도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 이등분 안 돼. 항상 한 꼭지점을 지나야 한 꼭지점을 지나야만 이등분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은 아무 직선 요거 이등분 안 된 거야. 넓이가 요거 이등분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건 이등분 된 거고 요건 이등분 안 된 거야. 하지만 직사각형일 때는 여기는 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이 몽땅 다 넓이를 이등분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봐봐. 여기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해봐. 정삼각형은 세 개의 중심이 다 같잖아. 그치? 다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다고 한번 생각해봐. 얘가 2대 1이겠지? 맞아? 2대 1일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2대 3이라는 소리거든? 맞아? 2대 3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넓이 비는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4대 9란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대 9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겠니 다르겠니? 다를 거예요. 이 넓이는 4였다면 여기는 이 넓이가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무게중심 지나다고 넓이를 무조건 이등분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직사각형이면 됩니다. 원이어도 되겠죠? 맞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넓이 이등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난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요 점의 좌표가 궁금했대. 그럼 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랑 얘 중점을 구하면 되겠다. 맞아요? 다시 얘랑 얘 중점을 구하면 되겠다. 됐죠? 얘랑 얘 중점을 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렇게 중점으로 해서 요점이랑 요점 좌표 구해놓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울기만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원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난 뭘 생각하라고 항상? 기울기랑? 봐봐. 얘가 지금 A랑 D를 지나는 직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요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을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요 점만 구하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는 요 넓이랑 여기는 요 넓이가 몇 대 몇이래요? 2대 1이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몇 대 몇이겠군요. 몇 대 몇? 2대 1이겠군요. 맞아요? 여기는 얘가 2대 1이라고 했는데 난 요 점을 찾고 싶지 않았었니? 근데 난 여기는 요 점의 좌표 알잖아. 요 점의 좌표를 뭐한 거야? 2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내분점을 구하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어. 맞아요? 그럼 기울기도 구했고 한 점도 구했으니까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보자. 이제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일단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이때는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0이고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0만 아니면 돼요. 둘 중에 하나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둘 중에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A, B, D
불사정이다 딱 알.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도 배우고 표준형도 배우고 일반형도 배워요. 이 세 가지를 다 배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맞아요. 가끔 써먹을 때가 달라서요. 일단 첫 번째로 표준형은 내가 점 찾고 기울기 찾았을 때 내가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 되게 쉬워요. 반대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 찾기도 쉽고 기울기도 찾기 쉬워요. 일반형 역시 되게 쉽습니다. 이제 y절편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0,b를 지납니다. 찾기 쉬워요. 내가 구하기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일반형은 아무리 봐도 되게 뭔가 불편해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바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제 표준형을 바꿔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질 텐데, 그렇지? 근데 장점,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나 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직선들의 종류는 뭘까요? 기울기가 없는 거. 예.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이 직선들은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 왜? x 증가량이 없잖아. 그렇지? x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0 분의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렇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는 표현할 수 없어. 대신에 여기는 얘네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 a가 0,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는 어떨까? b가 0이래. 그럼 현재 상황은 뭐야?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직선. x는 어쩌고 저쩌고 가는 이런 직선은 요 직선일까요? 요 직선일까? 세로지, 세로. 이게 x는 어쩌고 라는 직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이번에 0이었어요. 그 다음 b가 0이 아니었어. 그럼 얘는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될 거야. by죠. 얘는 y는 뭐가 됩니다? y는 어쩌고 저쩌고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 직선이 됩니다. 얘가 y는 세모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 세 개 다 두 개 다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막 나눠주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뭘 생각해볼까? 그냥 일반형 기본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 기울기예요, 기울기.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말 그대로 y절편이 되겠죠. 역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를 봐봐. 여기서 A랑 B의 관계를 봐봐. A랑 B가 같은 부호야. 난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기울기가 분수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B가 다른 구호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가 뭐구나? 그렇지. 기울기가 양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봐볼게요. 여기서도 B랑 C가 같은 구호야. 그러면 어떻게? Y절편이 뭐구나? 양수구나. 마찬가지로 B랑 C가 다른 구호입니다. Y절편이 양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들을 보고 너희가 생각해 줄 건데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너희가 암기하기는 좀 되게 귀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암기하기 너무 귀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빠르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이렇게 기본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너희가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외우는 걸 좀 비추천합니다. 그냥 이대로 한번 보세요. 얘는 뭐가 됩니다? B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뭐 1, 2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AC가 뭐래요? AC가 양수래요. AC, A랑 C가 양수래요. A랑 C가 양수래요. 무슨 말이야? 두 개가 같은 구호, 같은 구호입니다. 라는 뜻이지.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맞아? 그 다음에 BC가 뭐래요? BC가 음수래요. 그럼 얘랑 얘는 다른 구호, 얘랑 얘랑 다른 구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얘를 봐봐. A랑 B는 현재 무슨 구호? 현재 다른 구호. 맞아? 다른 구호. 두 경우 다 다른 구호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랑 C는 무슨 구호? 여전히 다른 구호. 다른 구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다른 구호였다면 여기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여기는 얘가 전체가 양수가 되면서 기울기가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여기는 얘도 Y절편이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에 Y절편 양수였어.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딱 갑자기 지쳐 보이니? 어? 추워요? 근데 아까 떠났더니 너무 졸아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구호 결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20번 봅시다. 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면 그릴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주어져 있으면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 맞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점만 알고 있어. 한 점만 알고 있어. 요걸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요걸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많아요.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많겠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한 직선은 또 얘도 여전히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하지만 얘는 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할 껀덕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얘를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껀덕지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 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걔가 어떤 직선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걔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모르는 경우는 되게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 뉘앙스를 이렇게 줘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다 라고 이렇게 주긴 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도 너희는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얘가 지금 뭐야? 2k-1의 x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2의 y에다가 더하기 3k-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너희가 문제에서 그냥 발견했어요. 이게 여기는 이런 직선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얘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해야 돼.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사분면에서 누구 다른 직선과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 기울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울기도 몰라요. 채연아! 그 다음에 한 점 알아요? 몰라요? 현재는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직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직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봐봐. 이런 직선을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여기저기에 막 K, K, K가 막 들어가 있지. 그때 우리 정성현 수업했을 때 저게 M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M이 있는 애들로 싹 묶어주고요. M이 없는 애들로 싹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럼 M이 있는 이거 K라면 K. K가 있는 애들로 싹 묶어주고 K가 없는 애들로 싹 묶어줬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한번 묶어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야. 최근에 잘 봐야 된다. 알았지? 봐봐. K가 있는 걸로 싹 묶어봐. 여기서 얘랑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EX가 있을 거고
얘랑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y가 있을 거고 여기는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가 있고요. 여기는 더하기 2x가 2y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가 봐봐. 여기는 이 식을 한번 생각해봐요. k라고 하는 값이 난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k에 묶여있는 얘가 0이고 여기 있는 얘가 0이었다면 k가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기 있는 이 등식 자체는 성립할 거야. 네. 그럼 이 방정식에서 성립하는 등 다시 이 방정식에서 채라 이 방정식에서 어떤 점을 넣었을 때 얘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 직선, 이 직선을 지나는 점입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직선. 요거 직선의 방정식인 거 알겠어? 네. AS 플러스 BY 플러스 C 형태로 생겼잖아. 네.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어떤 점을 딱 집어넣는데 얘가 무조건 성립한대 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 X랑 Y가 순서상으로 하나 나오겠지. 네. 그 순서상이 교점이 될 거야. 네. 맞죠? 이 직선이랑 요거랑 교점이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그 교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하겠어?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그 교점은 항상 여기 있는 얘를 지나는 점이다. 여기서 말한 점점이 그 교점이다. 그렇지. 결국은 얘랑 얘의 교점이 얘를 항상 성립하게 하는 그 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얘 위에 있는 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연립해서 뭘 만들어주면요? 연립 방정식, 그렇지? e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그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 요걸 연립해가지고 요걸 만족하는 근을 내가 하나 찾아낸다면 그 교점, 요기 있는 얘는, 요기 있는 얘를 항상 지나는, 항상 지나는, 뭐가 됩니다? 점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다시, 왜 중요해? 한 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걔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을 너희가 발견했을 때, 이런 식을 발견했을 때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다시 이런 식을 발견했을 때 이게 문제에서 얘들아 이런 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지난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너희가 그냥 이런 식을 너희가 문제에서 발견 얘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래? 항상 지나는 점은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하는 어떤 직선을 바라보면서 얘가 지나는 얘가 항상 지나고 있는 그 점을 찾아내는 이걸 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형도 잘 봐봐. 표준형 이렇게 써볼게요. K라고 하죠. K의 X-A 더하기 B 이게 표준형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그치? 이게 표준형 방정식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잠깐만 해봐 얘는 K가 있는 걸로 묶어주고 K가 없는 걸로 묶어주면은 뭐가 돼? 플러스 B-Y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라고 해서 X가 A가 되고 Y가 뭐가 돼? B가 됩니다 그럼 얘는 B 뭐야? A, B라고 하는 점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너희가 무슨 생각했어? 아 얘는 길이가 k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케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직선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얘랑 얘 연립한 결과의 그 교점을 구한다면 그 교점이 아 얘를 항상 지나는 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식을 보면서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보자. 요거 연립하면 되겠죠? 지금 똑같은 식이었으니까. 저거 연립해보자. 뭐가 돼? 4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과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었어. 얘랑 얘 뺐더니 5x 플러스 10이네요. 그죠?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다 마이너스 2를 저 식에다 넣자. x다 마이너스 4 플러스 y 더하기 3 0이네. y는 1. 마이너스 3, 뭐지?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는 점이겠구나. 항상 지나는 점이겠구나. 나는 요 인식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여기는 이런 직선을 봤어. 이런 직선을 너희가 봤어. 그러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딱 보자마자 해줘야 되는 생각은 뭐라고? 막 K가 여기저기 막 있어. 그치? 이런 걸 딱 봤어. 그러면은 아 얘가 항상 지나는 점 정도는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얘가 항상 지나는 점 정도는 찾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K에 대한 네거티브를 정리해서 조곱빵 조곱빵 해가지고 연립하면은 나오는 점이 뭐가 되겠구나?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야.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그럼 얘는 일단 봐봐.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제가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 그럼 그 점 구할 수 있는 거고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넘어가서 이것도 보자. A, B가 이거 조금 다른 문제네. 잘 봐봐. A, B가 여기는 얘 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A-3B 더하기 1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궁금해. 다시 AX-BY는 2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궁금한데 아까는 여기 있는 요 개수에서 지금 개수에서 있는 문자 중에서 하나만 내가 모르는 문자였단 말이야. K 하나만 모르는 문자였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니까 A도 모르고 B도 몰라.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이 식을 알고 있잖아. 그치? 문자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니야? 그럼 한 문자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 잘했어? 네. 다시 봐. 잘 봐봐.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상황을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일단. 이 상황이 뭐예요? X랑 Y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문제가 존재했어. 하나의 문제가 존재해. K라는 문제가 존재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 때문에 내가 얘 지나는 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몰라.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한 거야? K가 하나, 다시 한 문자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가 K가 있든 말든 어쨌든 결국은 내가 얘가 지나는, 항상 지나는 점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으면 오케이? 도달했으면 다시 이쪽으로 와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난 찾고 싶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얘가 A였어, 얘가 마이너스 B였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몇 개나 있어, 현재? 두 개나 있단 말이야. 그치? 두 개가 있어. 아까는 하나만 있었으면 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두 개가 생겼으니까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뭘 줬어?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줬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A는 뭐가 되겠어요? 3B-1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3B-1에 X에다가 마이너스 BY에다가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는 이런 사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아, B에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정도는 이제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뭐 하면 되겠어? B가 있는 거랑 B가 없는 거를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 연립해서 풀어주면 항상 지나는 점 찾을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흐름만 잘 잡으면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넘어가서. 여기는 이 문제가, 이런 식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잘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뭐야? 그냥 직선에 있는 그대로 다 줬지. 그럼 얘 그래프도 난 충분히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얘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알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렇게 봤더니 그게 M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상황에서 여기 기울기도 몰라. 한 점도 몰라. 이제는 아니야. 한 점은 알아. 왜?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정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이 문제를, 이 개념을 몰랐다고 생각하면은, 이 개념을 몰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생각해봐. 일단 여기 있는 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애니까 그려줍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X별표, Y별표 찍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프 그릴 때. 오케이? 직선 그림을 그릴 때 X별표, Y별표. 무슨 말이야? X에 빵 넣어봐. Y2 나오잖아. 2 찍어줘. 됐어? 그 다음에 Y에 빵 넣어봐. X2 나오잖아. 2 찍어줘. 그럼 두 개 이어버리면 저 직선이 되는 거야. 그냥. 됐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완성됐어요. 직선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해석할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다는데 저기 있는 저 직선 자체가 어떤 직선인지 모르니까 일사분면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뭘로 묶어보니까? M으로 묶어보니까 X 더하기 1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빵 되고 얘가 빵 되는 거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1 되고 y가 1 되는 걸 거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1이라는 점, 요 점은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구나. 아, 요 점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럼 그제서야 우리는 이거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조금만 더 나가볼게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볼 때, 얘를 바라볼 때는 굳이 사실 여기 있는 이 개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얘를 조금만 변형해봐. y만 넘겨봐. 뭐가 돼? y는 m에다가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가 돼요? 표준형 방정식. 맞아? 사실 여기 있는 표준형 방정식. 그럼 여기서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아, 얘 기울기는 뭐였어? 기울기는 뭐였어? m이었어. 얘는 무슨 점 지날 거야? 마이너스 1,1 지날 거야.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1 지날 거야. 바로 나오잖아. 이제. 이게 안 될 때는 저기는 저 개념에 적용하는 게 맞지만 바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얘가 좀 바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었어.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었단 말이야.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고 싶어. 근데 m의 값의 범위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한 거야? 기울기의 범위가 궁금하단 말이야. 맞아? 그럼 요 점을 딱 찍어놓고 기울기를 움직여보는 거지. 얘가 1, 4분면에서 만나는 포인트는 요렇게 딱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커야 돼요. 맞아? 더 커다.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경계가 되는 점들을 찾아본다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지 얘가 1, 4분면에서 이렇게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럼 난 뭐만 찾으면 되겠어?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고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요 점이랑 요 점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못 구할 수도 없잖아. 그지? 맞아? 얼만큼 증가했어? x? 3만큼 증가했어? y 얼만큼 감소했니? 1만큼 감소했어요. 얘의 기울기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습니다. 또 여기 얘 얼만큼 갔어? x 1만큼 갔어? y 얼만큼 갔어? 1만큼 갔어?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어? 1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라고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어려워요. 자, 여기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 얘들아, 해석 싸움이야. 그지? 완전 해석 싸움이야. 치현아, 여기 봐. 지금 치현이 식 하나도 못 썼어요. 그죠? 하나도 못 썼어.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이 직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을 보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m이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묶어줘야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좀 보니까 이것만 넘겨주면 그냥 표준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표준형으로 쓰자. 바로 y는 뭐가 됐어? m에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얼마인? m인 그런 직선이겠군요 라는 생각이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냥 보자마자 여기는 얘는 그냥 얘야, 얘는 얘야.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자연스러워야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떡지가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시현아 알겠어 이거? 진짜 알겠어? 보면 이제 알겠어?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지금 뭘 지난댔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댔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근데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 저 사각형이랑 뭐 해야 되는데 만나고 싶대잖아. 그럼 얘가 기울기가 요거부터 어디까지? 요거까지 가능하겠지. 맞아? 여기서부터 얘가 요렇게 요렇게 되니 요 정도면은 얘랑 만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기준으로 다시 여기는 요 점에서 요 점을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쭉 그어진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대신 크거나 같아도 되겠지. 같아도 만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점 포인트를 지나는 요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 여기는 요 기울기랑 여기는 요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끝이야 그게. 해서 끝났잖아. 여기는 요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얘 x축으로 얼마 끝나니?
그만큼 갔죠? y 방향으로 얼마큼 갔어요? 이만큼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 2였을 겁니다. 다음, 요 점까지 얼마큼 갔어요? 3만큼 갔어요. 얼마큼 올라갔나요? 3만큼 올라갔어요. 기울기는 1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최대값은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진짜 해석할 수 있겠네. 얘들아, 정말 해석했으면 좋겠어.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 문제 재밌더라. 봐봐.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해석해보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는 요걸 보면서 얘들아, 여기는 요걸 보면서 너희는 일단은 아 얘는 항상 지나는 점 정도는 찾을 수 있어 라는 생각 이제 들 거야. 최하나 몇 콤마 몇 지날까? 일단 요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M. 그렇지. y는 m x 플러스 3 더하기 2. 그렇지? 몇 콤마 몇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3 콤마 2 지나는 거야.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 보면서 이제 마이너스 3 콤마 2 지나는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네. 그러고 나서 나 봤더니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직사각형이야. 근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항상 뭐 한대? 이등분 한대. 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대각선의 교점이 된다. 맞아? 딴 건 모르겠어. 딴 건 모르겠는데 대각선의 교점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3,2래요. 그 다음에 한 점. 여기 있는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준 건데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1,3이라고 나한테 줬어. 아이고 근데 난 뭘 구해야 돼? 얘랑 얘랑 뭐야? 1대1이잖아. 그럼 얘랑 얘의 중점으로 구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한번 2대1로 외분한 점으로 구해도 될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 그렇지? 뭘 알고 있으면 그런 도구들을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도구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야. 근데 한번 봤을 때 왜 그 점이 저 점인지 모르겠어. 요 점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다고 쳐봐.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여기는 얘를 이등분합니다. 얘랑 얘 교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이등분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하고 있지.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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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저게 교점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인 수도 있어요. 봐봐. 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항상 저기는 제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 그럼 그 점이 결국 무슨 점이었겠어? 이 점이었겠지. 다른 점을 지나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항상 얘 넓이 이등분하니?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직선이잖아. 아, 요거. 네. 요거 직선이지. 근데 그 마이너스 3,2가 무조건 교점이에요? 얘랑 얘 교점이라고? 어. 왜요? 지금 질문의 요지를 지금 판단을 못했어. 다시. 어? 나중에. 아니야. 지금 얘. 나중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먼저 이해했니? 문제 상황 먼저 봐봐.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해석이 안 되면 어차피 못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같이. 그렇지? 다시 봐봐. 여기는 얘는 항상 지난 점이 얘였어. 아 항상. 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교점이에요. 아니 이해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점인 게 아니라 교점을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점. 다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오케이? 그 사실을 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이 넓이를 항상 이등분한다고 했어. 근데 이 직선은 항상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겠어? 이 점이 이 교점이 되겠구나. 이해됐어? 넘어갑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랑 좀 연관이 있는 개념으로 요거랑 연관이 있는 개념으로 잘 봐봐. 아, 이거는 얘들아 원방에서 선생님 그런 얘기 정석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원방에서 구하기 편하라고 지금 그 개념을 연습하는 겁니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니? 다시 봐봐. 지금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너희가 풀고 싶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봐봐. 봐봐. 얘랑 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궁금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면 풀릴 것 같아? 얘랑 얘 교점 구하면 되겠지? 네. 맞아? 구하면 점 하나 나오잖아? 네. 고점이랑 여기 있는 요점이랑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구하고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네. 구할 수 있다고? 네. 그건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알았지? 그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심지어 이 풀이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이 개념이 심지어 풀이상 더 귀찮고 짜증나. 풀이도 더 길어요. 하지만 이 개념 설명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원방에서의 그 개념 적용할 때 한 방에 좀 한 번에 갈 수 있게. 오케이? 원방은 이렇게 그렇게 풀면 되게 힘들어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 개념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자.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교점 구해도 돼, 얘들아. 교점 구해도 돼요. 오케이? 교점을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 상황을 뒤집어서 거꾸로 해석해보려고. 현재 이 결론을 다시 봐봐. 이거는 뭐였어? 다시 이걸로 넣어보자. 이거는 뭐였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긴 했어. 그지? 다시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이긴 했어. 됐죠? 근데 결론은 뭐였어? 얘는 0이라는 직선과 얘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었지. 응. 됐나요? 응. 다시 결론이 봐봐. 얘를 보고 교점을 찾는 거였다면 여태까지는 얘를 보고 교점을 찾나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였다면 반대로 직선 두 개가 있었다 쳐봐. 직선 두 개가 있었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있었는데 내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얘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결론을 뒤집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번만 더 할까? 됐어? 다시 한번 할게요. 줘봐. 결론이 뭐였어? 아까는 뭐였어? 얘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었어, 아까는. 지금은 뭐라고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런 결론. 아까는 점이 궁금했다면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잘 봐봐. 문제에서 이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주면 되냐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4에다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에다 k를 하나 딱 곱해주고요. 는 0입니다 라고 써주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실제로 궁금하다면 이 k값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한테 한 점을 더 주는 거예요. 한 점을 일단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k가 나오겠죠? 그럼 k값 구한 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야. 네.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다시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는? 마이너스 3이 맞아요? 마이너스 3이다.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항상 될까?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제 요거 요식이랑 요식이랑 같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냈잖아. 그치? 끝에서 할까요? 됐어? 다시 봐봐. 그래서 결론 이 하나의 주제로 있잖아.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로 방향성, 선생님 방향성 얘기 한 번에 하자. 항상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하고 얘를 접근할 수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였잖아. 근데 얘는 완전히 개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에 또 찾을 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가지고 결점 찾는 거랑 여기는 얘 결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랑 순서가 완전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4K 플러스 3 마이너스 4K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K 저 K 살라살라가 저수 마이너스 4K의 저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건 확실하지만 4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직선 중에 하나가 이 직선일 거 아니야? 그건 그치. 네. 이 직선 중에 하나가 이 직선일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이제 계수 비교를 해버리면은 이제 딱 제한되게 그렇지. 항이 몇 개 나오니까 x에 대한 계수, y에 대한 계수, 상수항 3개 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서 상수항 비교할 수 있지. 맞아? 네. 그럼 k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두 개 나왔잖아. 아, 이제 끝났네. 그럼 끝난 거지. 근데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는 하지 마. 선생님, 근데 여기서 이제 4콤마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라고요? 그렇지. 아, 좀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처음에 복수 이렇게 깔아놨잖아. 이게 더 귀찮다고. 이게 훨씬 귀찮아요. 이 풀이 자체가. 훨씬 더 귀찮지만 여기서 이게 개념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게 왜 귀찮아요? 어?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얘랑 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편해요. 실제로. 그렇지, 요것도 연립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 집어넣잖아. 그럼 식이 좀 복잡해진다? K값이 얼마 나왔어? 그럼 또 그 내림쳐서 정리해서 잘 정리해줘야 돼. 과정이 이게 훨씬 더 복잡해요. 근데 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연립을 못하는 여기에 막 K, 뭐, B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 오케이? 그럼 연립 자체를 못하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너희들이 익혀놔야 돼요. 이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라고 내놓은 개념입니다. 알았죠? 알아야 돼. 나도 사실 이 방법을 안 해요. 나도 안 해. 나도 안 하는데 너희는 해야 돼. 알았지? 나는 왜 안 하겠어? 난 할 줄 아니까. 오케이? 난 할 줄 아는데 이게 더 편하네. 그럼 난 이걸로 하지. 너희들 이거 할 줄 모르면 이걸로 해야 돼. 이거 할 줄 알게 되면 너희도 그냥 막 해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넣어보자. 넣어봐. 어떻게 돼? K에다가 뭐가 됩니다? 4랑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뭐가 되죠? 5가 되나요? 3이 되나요? 더하기 4랑 플러스 3 더하기 와 이게 먼저 얼마니? 15? K가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5 이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X의 계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Y의 계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되겠어? 20에다가 플러스 24 되겠다. 그치? 됐어? 그냥 분해줘. 해줘. 뭐 얼마나 어렵지 않잖아.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죠? A는 1이었고요. B는 1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됐습니다. 다시 이 결론을 잘 기억해놔 얘들아. 이 결론 정확하게. 봐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그럼 봐봐. 여기서 하나만 더.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거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 좀 너희가 좀 머릿속으로 바라볼 수 있게 좀 한번 해보자. 봐봐. 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어.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직선이 하나 더 있었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또 하나 있었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개 많아요. 맞아요? 그 직선을, 그 개 많은 직선을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제한. 오케이? 이거 교점을 지나는 직선 개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 고르기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K 딱 놓고 뭘 넣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에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써. 됐나요? 그럼 여기 얘는 뭐라고요?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한 번에 다 표현하는 그런 완벽한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얘도 함정이 있어. y는 m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있었대 라고 한다면 얘는 내가 제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야? 이게 x는 2,
6인 2의 뭐야? y는 3이라는 직선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6인 2를 다시 분석해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2라는 직선과 y는 3이라는 직선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즉 2,3이라는 요점을 지나는 무수임하는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는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얘 하나는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 이거 기울기잖아. 얘 하나 표현 못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 얘는 표현할 수 있다. m이 얼마인데? 0이면 돼. 그지? 근데 얘를 표현하고 싶대.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를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를 없앨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직선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기서 이 직선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지? 이 직선 표현할 수, 이 직선 표현할 수 있어. k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돼요. 그런데 근데 오늘 표현할 수 없다. k가 붙어있는 k가 붙어있는 이 직선이지. 얘는 0이라는 이 직선이지. 이 직선만큼은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다시 잘 정리해봐.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면 이 직선이 아닌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니? 다시 뭘 표현을 못한다고? K가 붙어있는 얘를 표현해. 근데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내가 얘는 표현하고 싶고 얘는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봐. 문제에서. 문제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얘는 표현 안 해도 되지만 여기는 얘는 표현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식을 이렇게 썼어. 근데 얘는 그럼 얘를 표현 못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K를 이렇게 바꾸면 돼. 그렇지. 그럼 얘는 표현 못하지만 이제 얘는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K는 왔다 갔다 해도 하면 상관없지. 그 순서도 어차피 여긴 얘가 K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얘는 0이고 얘는 0이면 성립하고 똑같잖아. 그냥 K가 붙은 건 표현 못해. 오 맞아요. K가 붙은 건 표현 못해요. K가 붙은 건 표현 못하지만 K가 안 붙은 건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K를 어디다 붙일지에 대한 그 자유가 나한테 있다는 말이야. 그지? 자유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지. 그지? 누가 뭐 누가 골라주는 게 좋잖아. 그지? 그지? 항상 우리 단답형이 좋잖아. 그지? 서술형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이 사실까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꼬아버려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 저기는 쟤를 가지고 꼬아. 근데 K가 붙으면 왜 표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봐봐, K가 여기 붙어 있었어 아까처럼. 그러면은 내가 이 직선만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도 이 직선은 지금 이 직선이잖아 지금. 그렇지? 이 직선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그때 K 값이 얼마면 돼? 0이면 돼. 얘가 K가 0이었다 쳐봐. 그러면 여기 얘가 얘지. 표현되지. 만약에 1이었을 때 직선이고 얘였어. 2였을 때 직선이 얘였고 3였을 때 직선이 얘였고 4였을 때 직선이 얘였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K 값에 따라서 직선이 하나씩 결정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한 거야? 여기 있는 이 무수임하는 직선 중에서 얘를 지나는 K값을 찾아낸 거야. 오케이? 얘를 지나는 K값을 찾아낸 거라고. 맞아? 얘를 지나는 K값을 찾아냈으니까 직선이 하나로 유일하게 딱 결정이 나버린 거지. 얘를 집어넣어서 그걸 만족하는 K값을 찾아낸 거였잖아. 그래서 다시 봐봐. 이쪽에 더 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표현하고 싶어. 나 지금 얘만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야 0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 이 비율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붙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이 비율 자체가 유지가 안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커져도 이 비율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맞아요? 직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봐봐. 2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4x 더하기 8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12x 더하기 6이니까 24x 더하기 6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을 때 그 상황 자체가 뭐냐면 요인 이후 개수랑 요인 이후 개수랑 요인 이후 개수의 비 자체가 다 똑같아요. 2대 4대 1이야. 2대 4대 1이고 2대 4대 1이야. 오케이? 다 상관없어. 지금 약분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약분시키면 얘 약분시키면 얘 약분시키면 약분시키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비율만 유지가 된다면 다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이란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합쳐준다고 생각해봐. 얘는 ak 더하기 a-x 이렇게 돼. bk 더하기 b-y 이렇게 될 거야.
다음에 C, K, C 더하기 C 다시 Y는 0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없었으면 클론이 가능하지만 지금 얘를 없앨 방법이 없잖아. 그치? K에다 무슨 짓을 해도 여기 있는 이 비율 자체가 얘랑 똑같을 리가 만무하다. 왜? 얘가 달라붙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론 여기 있는 얘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자. 자, 이것도 뭐 쉬운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 없나? 요건 한번 그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숙제로 한번 해보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23번. 지금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우리 다 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 했을 때가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지났나? 자, 이제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위치 관계라는 파트입니다. 위치 관계라는 파트. 오케이? 어디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적이 있나요?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봐봐, 얘들아.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식이 하나 있지. 판별식. 맞아? 판별식이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렇지?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판별식이 없으면 안 만나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만난다. 위치관계라는 건 항상 뭐였어?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맞아?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접하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위치관계라고 부른다고. 그치? 그러니까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관계이지. 관계.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야. 관계라고 수학에서 관계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제일 편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관계가 뭐가 있니? 개념 중에서 관계가 붙어있는 개념이 있어. 대놓고 관계를 딱 써놨어. 수학에서.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진짜 중요하잖아. 맞아요? 한 번만 써줄게 얘들아. 이 관계를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더 써줄게. 잘 봐봐. 알파랑 베타야. 이 관 얘 근이지. 근 여기 계수들 맞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근이랑 계수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근데 관계가 총 세 가지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합과 곱과 차이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얘를 계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뭐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뭡니다? 알파 더비 베타입니다. 오케이? 두 개가 같대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맞아요? 두 근의 곱을 계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고요? a분의 c고요. 곱을 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알파 베타입니다. 같대요. 이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두 개의 차를 계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값 a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 판별식이 됩니다. 그치? 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알파 빼기 베타의 뭐예요?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치? 이게 뭐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 우리는 입장이 되게 명확한 하나야. 하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본단 말이야. 근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의 관점,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본 게 하나의 식으로 연결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두 개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걔네들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위치 관계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이제부터 나는 뭘 생각한다고?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거야. 평행이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한 점에서 만나, 그지? 그럼 일치합니다, 뭐 이런 순서가 대파지네. 그지?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있습니다. 다시 쓸게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평행합니다.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봤어? 수직입니다. 이거 봤지? 이거에 대한 건 선생님이 그 연립방정식 하면서 다 써줬어요. 그래서 다시 쓰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연립방정식 할 때 다 써줬어?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보자. 얘가 평행하고 싶었어. 어떻게 대응됐었어?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가 아니다. 이렇게 됐었어. 이거 기억나니?
있을까? 다시 그래 맞아. 수환이가 말했던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울기가 같다. 하지만 Y절편은 다르다. 라는 거기서 결론을 내가지고 결론을 냈던 게 뭐였어? 여기는 요 개수분의 여기는 요 개수는 요 개수분의 요 개수는 요 개수분의 요 개수만 아니야. 이렇게 했어. 결론 기억나죠? 맞아? 평행했어. 이런 거였어. 평행하지 않았어. 그렇지.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가 아닙니다. 이런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일치했어.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입니다. 이거였잖아. 그게 부정. 정할 수 없어. 개마다. 그지? 불능. 평행한 거. 맞아? 한 근만 가자. 기울기가 다른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잠깐만 다시 써줄게. 그럼 니 좀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봐봐 얘들아.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생각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이 조금 귀찮으니까 이 개념도 하나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오케이? 자, 평행할 때 뭐였다고? 평행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는 C 다시 분의 C는 아니야. 이거였고요. 그럼 일치 뭐였어?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 하는 거야. 그 다음 얘가 기울기 달라. 그러니까 뭐야? 한 점에서 만나. 한 점 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분의 A는 B-분의 B가 아니야. 이거였죠. 그럼 또 하나 있었다. 수직. 기억나니? A, A 다시 더하기 B, B 다시 2는 0입니다. 외우자. 그렇죠? 편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맞아요. B, B 다시가 1이 나와요? 어? B-가 1이냐고? 네. 아니? A-C가 아니에요. 아, 지금 봐봐. 다시 써드리는데. 봐봐.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 이거. 얘들아, 이 공식을 생각보다 다 잘 못 써요. 이거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나 봐. 이게 지금 확실히 딱 넣어놓자. 알지? 이게 되게 쉬운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표준형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표준형. 이거 아까 내가 기본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여기서 평행하자는 뭐였어요? 평행 뭐였어? 평행 M. M 다시 같다. 그치? N. N 다시 다르다. 이거였잖아. 그치? 맞아? 일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치? 평행하자는 한 점 만나. 한 점 만나. 그치? M. M 다시가 달라. 이거였잖아. 그치? 됐어? 그럼 수직은? 이제 M 곱하기 뭐가? M 다시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됐거든? 얘야 얘. 얘가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봐봐. 여기서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렇지. 이거 넘어가고 B로 날려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뭐겠어? A 다시 거야. 맞아요? 그럼 요거 뒤에 곱했대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니? 그럼 요거 봐봐. 분자가 뭐야? A, A다시. 분모가 뭐야? B, B다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이쪽으로 싹 넘기면 은 마이너스 B, B다시가 될 거고요. 요게 넘어가니까 결론 요렇게 나와. 됐죠? 그래서 이 공식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렇지, 수직 조각.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평행하고 싶대요. 이건 지운다. 네. 알고 있죠? 저게 안 지워. 봐봐.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직선의 평행, 수직 조건들을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K분의 K-2는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됐죠? 다른 거 안 써도 되겠지? 맞아? 다른 거 써봐야 다르잖아. 맞아? 3분의 마이너스 1 다르잖아. 얘랑 다르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이렇게 해놓고서 요 K값을 못 찾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그 곱해주고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K 더하기 2는 3K가 되면서 넘어가 4K는 2가 됩니다. K는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어요. 이게 A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수직이 되는 K값. 수직이 되는 K값은 뭐라고? 얘랑 얘랑 뭐한 거? 곱한 거. K-2에다가 K 곱한 거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은 뭐가 됐어요? 0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A가 이제 알파군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K값 찾아보자.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얘는 3이랑 K랑 마이너스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거든 3입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값이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베타는 3이었군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치? 간단한 조건. 진짜 간단한 조건인데 이걸 못 찾으면 안 된다. 그렇지? 진짜 식슨당 풀어줍니다. 이건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번 봐봐. 슬슬 지치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6개 개념이 남아있습니다. 조금만 더 잠깐 쉴게. 10시 넘어서 조금만 해. 30분 더. 조금만 참아야 되나? 다 끝내자 깔끔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 받으면서 질문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너희들의 부족한 개념을 다 채워줄게. 그렇죠? 빨리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보자. 네, 우리 시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일주일 남았어. 벌써 그렇게 됐어, 그렇지? 지금 진짜 빨리 가요. 5월달이 거의 마의 구간이야, 그렇지? 뭐 행사도 많고, 그렇지? 노는 것도 많고, 그다음 날씨도 팍 더워지고, 막 지치고, 다들 해이해지고. 그렇죠? 너네랑 우리랑 완전 똑같아. 아 진짜? 똑같아. 잘 됐다. 수업 시험이 어떤 날이지? 아 진짜? 잘 됐다. 그건 모르죠. 아 그래도 괜찮아. 같은 주면 돼요. 저번에 2주간 해가지고. 어떤 데는 좀 심한 데는 막 한 달씩 차이나 미쳐버려요. 여기는 막 시험 끝났는데 뭐 여기는 시험 때문에 하고 있고 시험 끝나서 진도 나가는데 이것도 시험 때문에 하고 미쳐버려요. 좋아. 선생님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기간에 좋겠네. 저번에 1주 차이 났나? 2주 차이 났나? 2주 차이 났나? 1주? 2주? 2주.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 우리 다 노는데 그지? 끝나고 나와서. 그렇지. 봅시다. 아직 시험 보면 안 나니? 진짜 안 나온 거 맞죠? 오케이. 볼게요. 봐봐.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대. 평해. 오, 좋아요. 세 개의 직선은 일반적으로 뭘 이루어야 정상입니다. 삼각형을 이루어야 정상입니다. 이게 삼각형이에요. 그렇지? 삼각형 맞지?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삼각형 아닌 거 아니지? 삼각형 맞아요. 삼각형을 이룬다 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세 개의 직선을 바라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야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어떤 조건일까? 얘랑 얘랑 두 개가 평행했어 이런 것도 되고 그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잖아. 그래서 세 개가 다 평행했어 이런 것도 될 거야. 또 뭐가 될까? 그렇지. 이렇게 돼서 다 다르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그럼 얘 삼각형이 이루어 안 이루어? 아니요. 됐나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요런 경우는 세 개의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가만히 한번 좀 봐봐. 요니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요니의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거 두 개는 일단 기울기 어때? 달라요. 그치? 얘랑 얘랑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삼각형들을 막 그려봤지? 네. 맞아? 그려봤으니까 알겠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딱 풀 때 안 그려봤어요. 그럼 알겠어? 몰라요. 그렇죠? 그려봅니다. 그렇죠? 모든 경우를 다 그려보는 거야. 찾아보는 거야. 안 찾으면 안 돼요. 침이 막 나다. 어쨌든 그래서 얘랑 얘의 기울기 다르니까 어차피 선택권은 몇 가지밖에 없었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 얘 1번이라고 하고 얘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 경우는 어떻게 되면 되겠니? 1번 경우는 얘랑 평행해도 돼요. 그치? A가 모여도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 근데 얘랑 평행하는 건 안 되니까 얘랑 평행하는 것도 되지. 1. 그치? A가 1이어도 괜찮아. 그럼 두 개의 직선씩 평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가봅시다. 이 경우가 어렵지. 한 점을 지났는데 뭔 소리야? 한 점을 지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야지 얘가 한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 개의 직선이 다 한 점을 지나요. 그지?
그 조건을 내가 이 세 개의 직선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되게 간단해. 두 개를 교점 연립해. 걔는 일단 똑같아. 아무거나. 그렇지. 봐봐. 얘랑 얘의 교점을 만들어. 걔를 일단 똑같아. 성립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A가 여기 있어. 얘는 없어. 없어. 다 주어진 얘네들을 연립해. 그럼 내가 교점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 교점이 얘를 지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얘랑 뭐합니다? 연립을 합니다.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Y는 X 마이너스 2. 두 개 더 할게요. 2의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X는 1이 되는. 뭔 소리?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치? 그럼 여기는 얘가 얘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2가 되면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 요렇게. 답은 마이너스 3. 은지야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힘내요.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얘들아. 세 개의 직선 얘랑 얘랑 얘가 있었어. 얘가 지금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막 평면 자체가 몇 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럼 잘 봐. 잘 봐. 생각해 봐. 이거 몇 개 영역으로 나눠지니? 단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 몇 개? 단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눠집니다. 얘 같은 경우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오, 네 개로 나눠지네요. 이런 경우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눠지네요. 내가 궁금한 게 뭐야?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세 개가 다 평행했으면 좋겠군. 근데요, 그 세 직선이 뭔가 만날 경우가 저 네 개가 다예요? 네 개가 다일까? 한번 더 생각해봐. 이거 이제 두 개가 평행한 거, 세 개가 평행한 거, 끝났지? 그럼 하나도 평행하지 않은 게 있어? 하나도 평행하지 않은 거 요것도 있지? 요것도 있지? 서로 다른 직선이란 전제하에 같은 직선이면 뭐 겹치는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런 거 신경 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다 그려져야 된다. 그림 가지고 놀래. 봅시다. 잠시 쉬었다 가자. 봅시다.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요. 그죠? 수직이고요. 한번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요? 다 이해됐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나는 뭐랑 뭐가 궁금해? 기울기랑 한 점이 궁금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뭘로 줬나 봤어. 기울기를 뭘로 줬나 봤더니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한테 기울기를 주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를 가지고 먼저 뭘 만들어 봐야 돼? 기울기를 만들어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얘 빼기 얘 하니까 6이고 얘 빼기 얘 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얘랑 뭐래? 수직이래. 그러니까 얘 직선의 기울기는 뭐였겠어? 2였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울기 받았어. 이제 뭘 찾을 차례? 점 찾을 차례. 그러니까 점은 여기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대.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얘랑 얘를 내분하는 점을 직접 찾아주면 되겠죠? 맞아? 그럼 이제 점과 기울기 다 알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되게 쉽죠? 그렇게 그냥 차근차근히 보면 됩니다. 프레임 끝까지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없나요?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랬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쵸? 머니카다. 2, 2분의 5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 직선에 내린 이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여기 수산의 발을 내렸는데 여기 요점의 좌표 궁금하대요, 그치?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를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항상 너희들이 점을 보는 방법은 뭐라고 했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여기는 요 점이 궁금했어. 요 점이 궁금했어. 그 점을 보는 방법은 뭐라고 했었지? 점을 지나는 선들을 보는 거. 점을 지나는 뭘 본다고? 선들을 보는 거. 오케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반대로 여기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아, 여기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내가 연립하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다시 점을 볼 때는 뭘 보라고? 그 점이 지나고 있는 선들을 보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이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직선의 방정식, 여전히 난 뭐가 궁금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 뭐라? 기울기랑 뭐? 한 점. 요 두 개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얘 점은 줬어요. 뭐라고 줬어요? 2,2분의 5라고 줬어요. 요 직선은 지금 요 점을 지납니다. 지나는 점을 이렇게 대놓고 하나 주고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얘 기울기도 사실은 줬어요. 뭘로 줬어? 이거 수직입니다. 그렇지? 얘 기울기가 얼마니?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였겠어? 2였겠구나. 생각한다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여기 얘랑 연립하면은 내가 원하는 점을 구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알았지? 점을 볼 때 뭘 보라고? 선. 지나는 선들. 지나는 선들. 알았지?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진짜 꿀팁이에요. 알았죠? 궁금한 점이 있어. 지나는 선들. 지현이 양현이 점 볼 때 뭐 본다고? 점. 됐어? 선 볼 때 뭐 본다고? 난? 선 볼 때는? 점과 기울기 본다고. 맞아요. 직선 볼 때 뭐 본다고? 점과 기울기 본다. 선 볼 때 뭐 본다고? 점과 기울기. 점과 기울기. 점 볼 때 뭐 본다고? 선. 선. 다음 봐. 자, 두 점. 얘랑 얘가 있어요. 그지? 이 점이랑 이 점이 있어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의 방정식이 궁금하죠. 어쨌든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무슨 선입니다? 직선입니다. 맞아요? 직선이면 몽땅 다 기울기랑 뭐 보는 거야? 한 점 보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무슨 점을 어떻게 줬는지 봐봐. A라는 점을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 B라는 점을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수직 이등분 선. 이 선이 지금 나는 현재 궁금합니다잖아.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 수직 이등분 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 수직이라는 걸 가지고 나한테 뭘 주겠어? 기울기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2등분이라는 요점을 가지고 뭘 주겠어? 점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하면 여기는 요점 중점에 잡혀서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기울기를 구하면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6분의 마이너스 얼마니? 4니? 오케이? 네. 6분의 마이너스 4죠. 얘 기울기 6분의 마이너스 4에서 다시 말하면 3분의 5였어? 마이너스 2였어요. 여기 얘 기울기 얼마겠니? 얘 기울기는 뭐였어? 2분의 3이었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얘도 여전히 기울기랑 한 점 구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선. 오늘만 듣고 한 10번째 말하는 것 같아. 그지?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지 않은 건 뭐랑 뭐만 알면 된다고? 점과 기울기. 점과 기울기만 구하려고 노력해 주면 돼. 알았죠? 어떤 방식으로 점을 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울기를 구하는지 그거의 관점을 딱 꽂아놔야 돼. 그래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이제 이 얘기 안 할게요. 알았죠? 직선의 방정식 궁금합니다. 그럼 뭐랑 뭐가 궁금해요? 이 얘기 안 할게. 이제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네. 그럼 기울기 뭐야? 한 점 뭐야? 이렇게 바로 갈게. 알죠? 됐습니다. 다음 보자. 상문제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죠.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른 거 ABCD에 대해서 마른 거 ABCD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의 좌표 줬고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 AC 여기는 요 길이를 줬네. 요 길이가 지금 13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두 점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는 요거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 현재 궁금합니다. 이거였어. 그치? 근데 봐봐. 마른 거가 딱 보여. 마른 거가 보여. 그럼 마른 거의 성질이 보여야지.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 마른 거 성질 했었잖아.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 뭐라고 했어?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 나한테 조건 몇 개죠? 두 개 줘. 수직 이등. 오케이? 수직 이등. 두 개 줘.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는 현재 뭐한 상태, 궁금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 기울기를 구하러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점을 구하러 가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기울기를 구하러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얘가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치? 얘가 기울기는 아니지. 얘가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얘가 지금 N이야. 이거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맞아? 근데 나한테 뭘 줬어? 길이. 이 길이를 줬어. 근데 이 길이도 줬네? 그럼 이 길이도 준 거잖아.
B 좌표 줄 거지. 끝났지. 이게 3문제야. 되게 쉽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그럼 끝난 거 알겠어? 네. 여기 13 된 것도 알겠어? 모르겠어. 얘가 12인 건 알겠니? 네. 1인 1이잖아. 1인데 아. 여기서부터 길이가 12였어. 이게 13인 거지. 됐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설명 안 해도 되죠? 뭘 알 수 있겠어? 요정의 좌표 이제 아는 거잖아. 13,0 1,5 아는 거잖아. 그 중점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중점 구할 수 있고 됐죠? 넘어가. 어? 어? 자 이제 마지막 도구 남았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도구.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점과 직선 사이 심플해. 내용 자체는 심플해. 이거 증명도 너희들 다 안 시킬 거야. 오케이? 이 공식은 너희가 그냥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ax 더하기 by x1, y1 직선과 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시 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것만 써 그냥. 이거 쓰지 마. x1, y1 됐을 때 여기는 요 거리, 여기 거리라는 건 여기 수직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요 거리, 그거는 공식, 얘는 무엇입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됐죠? 이게 다 다시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도구들이 생겨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를 잠깐만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다음에 두 개 점이 있을 때 내분점, 외분점, 중점 구할 수 있어. 세 개 점이 있을 때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 됐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이제 직선이 있고 점이 있어. 그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마지막 도구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 찾아보세요. 알죠? 왜 증명을 하지 않냐면 증명이 너무 어려워. 그럼 얼마나 말해요? 응, 당연히. 선생님이 그때도 정석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얘 증명을 배우라. 낸 학교는 여태까지 선생님이 한 번 봤어. 강의하면서 한 번 봤어. 됐구나. 근데 그 한 번도 이렇게 박스 쳐놓고서 이렇게 막 해서 빈칸 추론 문제 있지? 그거 그러니까 얘의 증명은 사실상 필요 없어. 그냥 쓸 수만 있으면 돼. 알지?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 사용할 줄만 알면 되지. 그거에 대한 그 구조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얘는 정확하게 그런 거야. 나머지 다 구조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봐봐.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거 외우기 힘들지? 나중에 하면은 막 이러고 있어. 막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루트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ax1 제곱 얘야 얘, 그렇지 얘, 그렇지. x의 계수랑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야, 그렇지? 이 좌표 점이 아니라 점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얘에다가 이 점을 넣은 거야. 걔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는 요거 요거야. 그다음 요거 집어넣는 거. 이 절대값 없으면 안 돼요. 절대값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없을 것 같지?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 이 실수는 정말 많이 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뭐라고? 이 점을 제곱해서 넣는 게 아니야. 알았지? 여기 얘의 계수랑 여기 얘의 계수를 제곱해서 더해서 넣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도 분명히 실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도구를 배웠으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도구를 이 도구가 있어. 근데 봐봐. 여기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 이 직선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기 점을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직선을 가만히 보면 여기는 얘가 표준형이니 일반형이니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바꾸면 돼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됐죠?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직선 L과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였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해. 그죠? 모르는 건 항상 가정하는 습관. 그죠? 그럼 저 직선 L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문제 다 못 읽었나요? 아니지. 마이너스 1, 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었대요. 근데 걔의 기울기를 몰라서 M이라고 가정했어요.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어요. Y는 뭐라고?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0. 이렇게 됐죠? 여기 얘는 무슨 형? 표준형. 여기 얘는 무슨 형? 일반형. 바꿔줍니다.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은 0. 바꿔줍니다. 다음 0, 뭐였어? 2였어.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럼 뭐가 돼? 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아니라고. 그렇죠?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먼저 루트 씌워주고요. 그럼 여기는 요거를 어디다 넣으라고? 여기다 그냥 넣으라고. 오케이? 0 들어가고 2 들어가니까 얘는 m-2. m-2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얼마입니다?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잘 봐봐.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어. 제곱. 당연한 상황이잖아. 그지? 제곱합니다. 루트도 있고 절대값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라 제곱하면 다 사라지죠? 맞아? 오케이. 제곱 해보자. 그래서 m제곱 더하기 1분의 뭐가 됩니다? m 근데 이거는 지금 요거 그대로 쓰는데 요것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 제곱하는 거야. 이거는. 알았죠? m제곱 마이너스 4 m 더하기 4다. 얘가 지금 보다 이렇게 된 거지? 요, 요렇게까지는 무슨 이거 m 못 구하겠어요. 이런 수도 있어요. 이거 넘겨주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 m 더하기 4가 뭐가 돼요? 5 m제곱 더하기 5가 됐어요. 해서 다 넘겨줍니다. 우리 저는 중3반 수업을 하다가 이런 2차 방정식을 발견했다 애들이. 근데 갑자기 못 푸는 거야. 왜 못 푸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걸 이렇게 넘겨서 한쪽을 0을 만든다는 그 사실이 되게 신기했어. 걔를.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그 사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뭐가 돼요? 4m제곱 플러스 4m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그치? 또 신기한 거 알려줄까? 신기한 거. 진짜 신기한 거죠. 2차 방정식. 아직 너무 웃겼었어. 이런 거 보면 인수분해 잘하거든? 인수분해 잘해요. 꼭 이렇게 다 써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x-1, x-2 잘 써줘. 그래가지고 이제 1이랑 2를 구해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이런 걸 봤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딱 봤어. 이게 없잖아 이게. 이게 없잖아. 이게 x제곱 못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못했던 것 같은데.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차원이 못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완전히 이제 멘붕을 당했어. 선생님 완전 멘붕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야? 인수분해 쟤네들 4대 원칙 배우고 우리는 5대 원칙 배웠잖아. 4대 원칙 배우고 인수분해 4대 원칙이 뭐야? 난 지금 인수분해를 말하고 있어요. 인수분해 4대 원칙 치원 첫 번째 공통인수. 공통인수 묶는다.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 진짜 되게 신기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 선생님 또 밑반 가고 저기 가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2m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알고 있겠죠? 가장 m 플러스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렇지 않아. 왜 좋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넘어가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지? 진짜 얼마 안 거의 다 했어요. 자, 28번 가봅시다. 이제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외워놨어요, 그죠? 다 정착을 해놨어. 이제 공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사선 공식 있던 거 안 알려줄 거야? 그거예요?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네. 어? 그럼 이거 못할 거야. 제대로 못할 거야. 편한 거 안 알려줄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알려줄 거야. 시험 일주일 반에? 시험 일주일 반 전에.
알았어, 알았어. 현실을 왜냐면 개념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공식만 가지고 푸는 거야. 힘들어져. 알았죠? 사상 공식 어디 가면 신발품 공식 혹은 사상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건 지금 몰라도 돼. 근데 궁금해하지 마. 그런 건 없어. 이제 와서 없어요. 천천히 가보자. 봐봐. 삼각형에서 몇 개의 점을 줬어?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점을 줬어요. 그리고 얘가 2,7입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4,-1입니다. 세 개 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뭘 구해달래 지금? 넓이를 구해달래. 잘 봐봐. 얘들아, 너희가 여태까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봤니? 봐봐, 그냥 잘 봐봐. 이 문제를 내가 설명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문제를 딱 봤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거잖아.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했어. 애시당초 그냥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했어. 그럼 너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 어디에 관심을 가져? 일단 또 어디? 높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 똑같아. 이 좌표평면에 올라가 있다고 뭔가 다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다시 어차피 똑같아. 여기서 내가 그냥 이 길이를 구해. 물론 이 길이를 구해도 되고 이 길이를 구해도 돼. 뭘 밑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난 이걸로 정했어. 그냥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정했어.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해. 그럼 이거 아, 이게 말이 꼬이네.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도구를 나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뭐야? 두 점사의 거리야. 됐어? 나 이 길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다음 두 번째.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뭐겠어?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두 번째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나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알고 있나요? 를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없어. 이 중간에 어딘가에 찍혀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봐봐.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구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는 도구도 나는 알고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직선의 방정식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점 알잖아. 여기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나 알고 있잖아. 그런 도구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 오케이? 그 다음부터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알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거리 먼저 구해볼게요. 얼마 차이나? 6 차이나요. 그치? 6 차이나. 36. 그럼 몇 차이나? 2 차이나. 더하겠습니다. 루트 거리는 얘였어. 그치? 거리는 얼마야? 이 루트 10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 거리를 구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네.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필요하면 뭐 하는 거야? 구해서 쓰는 거야. 알았죠? 없다고 해서 이게 직선 없는데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됩니다. 그치? 얘 기울기 얼마니? 이만큼 가는 동안 이만큼 떨어졌지? 그림은 좀 다르지만 맞아요? 6만큼 가는 동안 2만큼 떨어졌어요. 얘 기울기 얼마야? 8.3대1 x-4 마이너스 3은 y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됐습니다. 됐죠? 네. 이게 무슨 형? 표준형. 일단은 나는 여기서 얘에서부터 거의 거리 구하고 싶어. 뭐예요? 일반형으로 바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자. 마이너스 3y는 x 마이너스 4 해놓고 여기다 안 곱하면 안 돼요. 플러스 9입니다. 됐죠? 그러는데? 플러스 5는 여기. 오늘 딴 데 가서 여기 막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안 곱하더라고. 근데 몇 콤마 몇이랑 2콤마 7이랑 요거의 거리를 구해주면. 됐죠? 거리 구해보자. 루트 몇 분에? 1 더하기 9. 루트 10분에. 됐죠? 요거 집어넣어 주세요. 뭐가 되면 될 때가? 2 더하기 21 더하기 네, 다 앞에 되시. 아니네, 20이 맞네. 됐나요? 네. 28이죠? 네. 됐어? 요 거리 얼마였어? 루트 10분의 28이었어.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랑 누구랑 여기 얘랑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0 곱하기 요 유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없어지면 됩니다. 그죠?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답은 28이군요. 이렇게 보죠. 됐습니다. 어이구,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 같아. 그럼 봐봐. 이번에는 뭘 줬어? 아이고, 직선. 이 넓이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되겠어?
내가 지금 요 상황에서 보였어. 요즘의 샤프를 알고 요즘의 샤프를 알고 요즘의 샤프 알았을 때 상태가 넓이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 들었어. 그렇게 해요. 그래, 결점 구해요. 결점 구해요. 결점 구해. 알았죠? 결점 구한 다음에 거리 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면 돼. 됐죠? 대신에 얘는 요 결점 구하고 요 결점 구하고 요 결점 세 개 다 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 길이 구하려면 이 길이 구하려면 요 결점 알아야 되거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구하려면은 또 이 결점 알아야 돼. 대신에 이 직선의 방정식 따로 구할 필요 없겠지. 왜?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이해 되죠? 그래서 할 때 헷갈리니까 써놔 이렇게.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내가 그냥 x-y 더하기 1은 0이라고 정했어. 그 얘는 x 더하기 7, y 더하기 9라고 정했어. 그럼 요 직선은 3x 더하기 y-13은 0이라고 정했어. 이렇게 꼭 그려놓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랑 얘랑 연립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와. 그지? 그럼 여기는 얘랑 누구랑 여기는 얘랑 연립하면 얘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연립하면 여기는 얘가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다 구해서 채워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했듯이 똑같이 해주면 될 거야. 그게 그냥 상 문제예요. 저 과정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상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보너스 개념을 하나만 더 할게요. 봐. 도구, 이 도구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그래도 조금 더 편해. 오케이? 이건 계속 옵션이야. 알지? 봐봐. 평행한 두 개의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었어. 봐봐. 평행하니까 AX 더하기 BY까지는 똑같아요. AX 더하기 BY까지는 똑같지만 C만 달라. 이렇게 써볼게. 여기서 내가 뭐가 궁금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궁금했어.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여기도 수직이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내가 만만한 점 하나는 넣어봐. 그냥 X에다가 그냥 0 넣어. 그 다음에 y가 구할 수 있겠지. 맞아? 0콤마 몇 구할 수 있잖아. 0콤마 몇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끝나겠다.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끝나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근데 나중에 이걸 공식으로 좀 알려줄게요. 공식이 되게 편해요. 봐봐. 점과 직선 사이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맞아? 그 절대값은 뭐였어? 얘에다가 뭐 그 점을 집어넣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랑 얘랑 차이가 뭐야? c밖에 차이가 없거든. 맞아? 여기다가 C 빼기 C 다시 이렇게 해주면은 요 거리가 됩니다. 오케이? 알아두면 편한 공식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 공식 써서 풀면은 그냥 그대로 다음 나올 겁니다. 이건 뭐 굳이 선생님이 풀려주지 않을게요. 반대로 30분만 오버하게 되겠네요. 안 맞추겠다. 됐죠? 진짜 다 어려워하더라고 친구들도. 자취는 진짜 되게 어려워. 근데 진짜 안 어려워요. 무슨 소리야? 거의 지키라 이제. 자취를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이유는 알겠어. 이유는 알겠어. 근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봐봐. 그냥 딴 거 없어.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자취의 방정식 얘기할 때 선생님 뭐 했어? 자취를 구하고 싶은 점 하나 대표로 딱 잡고 걔는 x, y 해주고 시키는 대로.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식 하나만 뜩 써내면 끝. 그게 끝이야. 진짜 끝이야. 잘 봐봐. 두 직선 얘랑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중에서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 P점, P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해. 그게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것만 찾아갈래. 그럼 일단은 뭐 해야겠어? 왜 웃어요? 왜? P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한번 해보자. 그럼 P점의 좌표를 뭐라고 부른다고? S, Y로. 그럼 한번 상황을 생각... 직선. 이렇게 직선. 얘가 뭐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2x 더하기 y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가정해볼게. 이렇게 잠깐만. 됐죠? 뭐라고 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랑 같아지고 싶어요. 됐나요? 이 조건을 하나 그냥 딱 던져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갖다가 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가보자. 봐봐. 요거랑 얘들아 이거 봐봐. 괜찮아. 괜찮아. 이거 봐봐.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가 궁금해요. 어떻게 됩니다? 루트 1 더하기 4 분의
봐봐, 이거 좀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해. 얘를 여기다 넣을 건데 넣으면 똑같잖아. x에다 x를 넣고 y에다 y를 넣으면 똑같단 말이야. 그냥 넣어 이렇게. x 더하기 2. 이상해 소리야. 됐습니다. 얘가 얘의 길이야. 됐죠? 그럼 이제 나 뭘 구해야 돼? 얘 길이 구해야 돼. 됐어? 또 가보자. 또 가보자. 루트 뭐야? 4 더하기 1분의 뭐가 돼요? 절대값? 최계치목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요거 두 개가 뭐가 돼? 같대. 어? 루트 앞에서 없어지네.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봐봐. 절대값 a는 절대값 b입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제곱. 해도 돼. 그냥 a는 b일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b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었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부호가 같았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부호가 달랐다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 여기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2x 더하기 y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결해도 되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결해도 돼.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채은이한테 무슨 질문이 나올 걸 기대하고서 했는데 질문이 안 나왔어요. 채은이가 딱 이런 종류의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않아요? 여기만 마이너스 붙여요. 예전에 했었잖아요. 아 이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없어지면 얘가 이제 원점을 지난 직선이겠죠. 얘는 안 없어지지만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이거 3x 플러스 3y는 여기 다시 보다 x 더하기 y는 여기 내가 원래 답이었을 거예요. 요거는 뭐야? 이건 뭐 다른 답이었겠지? 다른 거였어. 근데 왜 두 개가 생길까? 하면 얘기죠. 여기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직선 하나, 이런 직선 하나 두 개가 생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직선이 뭐 얘였으면 요 직선이 요거가 좀 만들어진 직선이 얘였을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는 좀 결론으로 하나 기억해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봐. 아까 이거야.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가지고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가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 있는 게는 이렇게 된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대 그런 게 있고 또 요렇게 돼가지고 또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대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두 개가 있잖아. 그치? 근데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아버리면 어때요?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지지. 맞아? 합동이 돼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두 직선의 두 직선의 뭐가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돼버려. 뭐가 된다고? 각의 이등분선이 뭐가? 얘가. 그러니까 같은 거 같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뭐야? 자취가 얘가 된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 왜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 주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다시 봐봐. 이 문제가 그냥 얘랑 얘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면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다면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뭐 이렇게 되니 이 그림인데 얘를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었다면 같은 거리,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리의 점들 그 점들의 자취로 구합니다. 라고 요 개념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바로 여기 있네. 여기 얘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방정식인 것만 몰라 주세요. 오늘 오버했나 보다. 누가 좀 갔네. 다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인 것만 골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돼. 알았죠?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